이성욱 차장이 그러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섬유 의복업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부각되고 재고 관련 손실도 줄어든 영향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OEM 업계의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데 미국의 의료 재고가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절대 재고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킹달러에도 외면받던 섬유 의복업종,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이성웅 차장의 이슈는 바로 의류, 의복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처음에 제가 이거 받았을 때 좀 의아하긴 했어요, 차장님. 의류, 의복주가 지금 봐야 할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 우리가 이성웅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과거의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 음식료 업종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음식료 업종 많이 갔잖아요. 이제 다음 타이밍이 의류, 의복종입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네.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음식료에 의한 어떤 신고가 매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순환매 장세라고도 하기에도 딱히 이제 어떤 주도주나 섹터가 특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그쵸. 판단되고 있고요. 그냥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그냥 실적주로서 계속 좀 몰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면은 이제는 좀 과대 낙폭인 종목과 섹터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 섬유 의복 업종이 뭐 상승세를 이룬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뭐 하반기를 대비한다면은 조금씩 포트에 담아둘 시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류 쪽의 소비 부진은 뭐 작년부터 지속이 됐던 상황이고요. 올해 뭐 상반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섬유 의복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들인 뭐 F&F나 네. 또 영업무역 주가가 정말 신통치가 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섬유 의복 업종도 어떤 이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지만 지금 이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네. 부분 같은 경우 4월 달에 벌써 이제 소비 지표나 반등하는 부분이 지난달부터 좀 시작이 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의 특히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는 이 섬유복 업종에 대한 부분을 저평가로 생각하면서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갓 주말 사이에도 그렇지만은 이 중국 쪽에서의 뭐 한화연료 해제 기대감 또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 그 면담이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5월 초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그리고 뭐 게임 뭐 화장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지만은 섬유복 업종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이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섬유복 업종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섬유복 업종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슬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와 마찬가지로 내수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그동안 의류 의복 업종이 엄청나게 소외를 많이 받았고 관심 밖이었잖아요. 저도 뭐 패션 업계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은 뭐 LF든 뭐 영업무역이든 F&F든 할 것 없이 요즘은 국내 경쟁사들이 뭐 잘 나가는지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쓴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의류 판매에 소비 촉진,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전 시장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하반기에는 좀 개선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이제 저성장 어떤 이 2년 동안 거의 지속이 됐던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뭐 피크라는 다 왔다
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선반영됐던 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소비, 뭐 우리나라 내수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부침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선행 지표들이 하나둘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담아둘 타이밍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뭔가 좀 시장이 개선이 되고 소비도 촉진되고 이런 상황을 기대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중국 쪽에 우리가 의류, 의복 쪽에 중국 모멘텀을 좀 잊고 있었네요. 예, 중국 쪽에 수출이나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업종, 종목들을 좀 저희가 잘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섬유, 의류 이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역시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상황 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곰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의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다른 여타 섹터들과는 다르게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OEM 관련 기업들은 킹달러의 수혜주로 거론되는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좀 소외받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의류 관련 기업들 가운데 옥석 가리기를 잘하게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업황 회복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세실업이 있겠는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전거래일 상승을 하면서 225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단기 매출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의료 소비가 여전히 약하긴 하지만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의 하방이 지지될 것이다 라는 SK증권의 분석이 있었고요. 다만 아직은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쏠리진 않습니다. 4거래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졌고 어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죠. FNF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LB 등 이런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중국의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판매량이 다소 주춤하면서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움직임 나타나다가 어제는 2%가량의 반등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배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배럴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본다면 0.1%가량 하락했습니다. 신규 새내기 주인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만 원대였는데 현재 한 3배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4만 원을 넘어선 모습이고 전거래일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우선 공모가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현저하게 많이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아직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섬유 의복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자, 섬유 의복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한 시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이성훈 차장님, 뭐 FNF 앞에서 살펴봤지만 FNF나 영업무역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됩니까?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힐라홀딩스. 힐라홀딩스? 두 번째 종목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세실업 말씀드릴 텐데 네네. 두 기업 다 미국의 비중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보다도 지금은 현재 미국 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큰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미국 법인은 적자 수준에 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봐서 재고 수준 또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걸 봤을 때도 미국 쪽에서의 어떤 브랜드 출시와 함께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힐라홀딩스 말 그대로 어떤 지주사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1분기 때 영업이익은 그래도 1,633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1.8% 지금 오른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힐라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판매보다도 아쿠시 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타이틀 리스트란 이 골프 쪽에서의 이 실적이 주요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쪽에서 아쿠시네트의 실적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상태에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재고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실적만 반등한다면은 저는 힐다홀딩스가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거의 뭐 작년 초부터
누여있거든요, 주가가. 네네. 뭐 이런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한번 조금씩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결론으로는 후셀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테일 쪽에서의 판매나 어떤 브랜드에 대한 판매 부분에 있어서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구조로 갖춰진다고 한다면 네. 윌라홀딩스의 실적은 좋아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 되는 시기 전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필라홀딩스를 골라주셨어요. 골프 쪽 아쿠시네트 쪽에서의 환율 효과나 이게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한번 궁금한데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뭐 아까 공개를 해주셨지만 한세시로 볼까요? 그렇죠. 이제 OEM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기업들 대비해서는 네. 가장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그렇죠. 되고 있고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쪽이 뭐 실적이 가장 크죠.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뭐 갭 또 이제 뭐 월마트나 이 타겟을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제품의 특성상 중저가 브랜드거든요. 네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일반 고가 의류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가성비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생산량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량은 늘어났었고 또 이제 면화 가격이 하락하면서 납품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OEM 쪽에서의 미국 쪽에서 바이어들의 뭐 재고 소진에 의한 이 수주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세실업을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섬유 의류 의복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아직 출발하기 전에 좀 잡아보자.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되고 좀 실적 더 눈에 띄는 실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김대준 대표님께도 이 섬유 의류 의복 쪽에 관련된 이 모멘텀을 알려드렸는데 네. 자, 이쪽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종목 보세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네, 주식 투자하면서 실패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매일매일 변동하는 시세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는 네, 많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얘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성훈 차장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섬유 의류에 대해서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섬유 의류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제 의류나 패션이나 수출보다는 섬유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소재 쪽으로? 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친환경 분위기가 확산이 네. 되면서 섬유 쪽에서 또 폐섬유, 이게 폐섬유가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해요. 그쵸. 폐섬유를 잘게 잘라서 여기에서 섬유를 원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든 옷이 인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친환경 뭐 옥수수에서 추출한 섬유라든가 이런 등등의 섬유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섬유 관련해서 원탑인 회사가 있죠. 네. 효성입니다. 효성. 네. 효성은 두 가지 부분에서 원탑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탄소섬유. 효성 첨단 소재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우리가 그 탄소 섬유라고 한다면 그냥 어렵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위성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위성을 만들 때 외벽이나 내부적 그 재질은 다 탄소 섬유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 섬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생산하고 있고요. 마진율이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 쪽에 강한 효성 그룹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섬유 쪽, 그러니까 혁신적 섬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효성 TNC입니다. 그렇죠. 우리 앵커 혹시 양복 지금 신축성이 있는 양복인가요? 이건 아닌데 네. 그런 옷도 있습니다. 남자 양복도 네. 대부분 요즘에는 신축성이 네. 들어가죠. 그리고 네. 신축성 하면 레깅스 네. 굉장히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효성 TNC가 글로벌리 점유율이 한 35%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죠. 판매되는 이제 신축성 있는 옷의 30% 이상은 효성 TNC의 원사를 가지고 만든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얘기한 의류 섬유 종목들의 주가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최근 2년여 동안 주가가 특이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쵸. 횡복면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성훈 차장 얘기한 대로 의류 섬유 쪽에서의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의류 섬유 업종의 단점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올 하반기나 또는 3, 4분기를 겨냥을 해서 섬유 의류 쪽을 겨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소재 쪽, 섬유 소재 쪽에서의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효성 TNC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 수준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그러게요. 판단이 되고 바닥 있습니다. 바닥 찍고 좀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모아가는 전략으로서의 접근은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TNC 소재 쪽으로도 좀 우리가 눈을 돌리면서 관심을 가져보자. 어쨌든 올해 3월 정도에 저점 찍고 다시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섬유, 의류, 의복 쪽에 우리가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 차례가 분명히 올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